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자, 오늘도 또 활기차게 한번 달려볼까요? 오늘 아침부터 그 다리 공사하는 곳에 연락이 왔어요. 간단한 작업이라는데, 여기가 원래 비 오는 날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고생하는 곳이에요. 근데 오늘은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미끄럽진 않겠네요. 화물차인데 딸랑 와 있습니다. 역시 빈수레가 요란하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네요. 지게차 빈차로 달리면 이 덧발이 원발과 그 간격이 있어갖고 엄청 시끄러워요. 아주 그냥 천지개벽하는 소리 있죠? 길 가다가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 있으면은 조심조심 가는데 그래도 그냥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저는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. 땅이 이거. 근데 아직 땅이 스펀지 같은 곳이 있네요. 그냥 훅 들어가요. 뭐 그냥 짧은 구간이었기에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조심해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. 땅이 안 좋아. 이게 더 빠져. 짐은 간단합니다. 파이프 두 다발입니다. 저게 아마도 그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난간대로 쓰이는 가드레일이라고 할 것 같아요. 아마 그걸 거예요.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가드레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. 한 마리 다 뜨나 무게 어떻게 돼요? 무게를 한번 화물차 사장님한테 물어봐요. 저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? 그럼 일단 직접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파이프 원의 크기가 틀린 거네요. 앞에 게 좀 크고 뒤에 게 좀 작은 거. 그리고 이게 포장이 잘 돼 있죠. 아주 차에 꽉 차갖고 두 다발이. 무게는 두 다발 떠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기가 틀리니까 한 다발씩만 떠볼게요. 이런 짐은 여기 화물차 사장님이나 저희 지게차나 아주 이런 꿀짐이에요. 짐이 아주 포장도 잘 돼 있고 센터 잡기도 좋아요. 한 번이나 두 번만 뜨면 끝나는 거잖아요. 상차할 때도 똑같아요. 하차가 쉬우면 상차도 쉽고 상차가 쉬우면 하차도 쉽고 아주 아주 간단한 짐이죠. 단지 제가 이제 요 물건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한 다발씩 뜨는 거죠.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렇다고 사람이 들 정도 무게는 아니에요. 지게차니까 가볍다는 얘기죠. 사장님 이거 위에 천만! 이거 천막 천! 자재 위에 그 천막 덮개가 있었는데 못 보셨네요. 여기서 제가 새털처럼 가볍다 그러면은 한 1톤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.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. 진짜 새털처럼 가볍진 않습니다. 그렇게 가벼운 새털이 어딨나요? 1톤짜리 새털이. 제 입장에서야 뭐 1톤이면 뭐 아주 새털 같은 거죠. 딱 보시기에도 벌써 제품이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? 뭐 지게차로 다루기도 참 좋게 만들어놨어요. 이 정도 포장 상태는 100점 만점이면 한 100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.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어갖고 어떤 뭐 제품이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죠. 정말 아주 KS로 포장하신 겁니다. 이런 짐 정말 좋아해요. 화물차 사장님도 좋아할 테고 또 저희 지게차도 좋아할 거예요. 이런 짐은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. 짐 뭐 두 개, 두 다발밖에 안 되는데 뭐 서둘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. 이런 거는요. 이거 두 개 내려봤자 5분, 10분에 끝나는 일이거든요. 근데 오늘 요거를 두 번 합니다. 같은 현장에. 지금 오전에 한 번 하죠? 조금 이따 오후에 점심 먹고 다시 한번 또 오게 돼 있어요.
오늘 그 아침부터 완전히 이렇게 좋은 짐만 내리다니. 네. 오늘 하루 종일 꽃길만 걸읍시다.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입니다. 자, 이제 점심 먹고 다시 한번 아까 그 현장으로 가는 중이에요. 며칠 2, 3일 있다 들어온다 그러더니 오늘 바로 들어왔나 봐요. 근데 오늘 하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늘 맞습니다. 너무너무 하늘이 좋아요. 어저께 비가 온 이후로 그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갔어요. 또 자 내려가는데 아까보다 땅이 훨씬 좋아졌죠? 반나절 동안 벌써 많이 마른 겁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먼지 하나 없어요. 지금 왼쪽 이 벌판이 가을에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. 현재 유채꽃이 잔뜩 피어있어요.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현장인데 여기는 차가 한 대 와 있네요.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오전 오후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정말 지게차에도 무리도 없고 저도 심적으로 압박도 없고 스트레스 하나 없이 정말 작업하기 좋은 하루네요. 오늘 완전히 저를 위한 날 같아요. 날씨까지 이렇게 파래갖고 먼지 하나 없고 구름 하나 없으니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. 일단 톤백 자루부터 하나 하차하겠습니다. 이것도 말이 톤백이지 엄청 가벼워요. 이것도 새털 같이 가벼워요. 아, 새털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또 딱 한 자루니까 간단하죠. 정말 하늘이 너무너무 좋네요. 파란 하늘. 정말 하늘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. 하늘. 영화배우 하늘 말고 저 하늘이요. 스카이 말하는 겁니다. 지금 이 파이프는 지금 아까랑은 조금 포장 상태가 틀려요. 지금 이것도 두 가지 타입인데 이 앞에 거는 지금 묶여있는 게 안 보이네요. 그렇지. 가운데 저 중간 발 빼게 되면은 앞으로 쏟아질 수 있어갖고 지금 안 빼고 그대로 뜹니다. 요거는 그냥 한 방에 떠야 될 것 같아요. 이 지금 앞에 게 지금 묶여 있지 않아 갖고 뒤에 건 묶여 있어요. 그래서 한 방에 뜨는 거예요. 아이고 깜짝이야.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쿵 소리 나면은 깜짝깜짝 놀래요. 별것도 아닌데. 일단은 이제 두 다발을 한 번에 떴죠. 살살 움직이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내려갖고 바로 옆에서 내려놓으니까 크게 심적인 부담은 없어요. 이게 굴러더라도 일단 지게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나 이제 하차할 때 밑에 고여주지 않으면 더 많이 굴를 수 있겠죠. 그거 좀 고여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. 물론 이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이거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. 저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. 하여간 이것도 딱 두 번 만에 내리고 말았으니 참 좋은 아주 아주 꿀잼입니다. 아까보다 포장 상태는 조금 안 좋아요. 그렇지만 뭐 단 한 번이잖아요. 이거는. 근데 이렇게 내려놓고 지게팔 빼면은 여기에 묶이지 않았으니까 굴릴 줄 알았는데 단 하나도 미동이 없어요.
저 아래 뭐 고여줘서 그럴까요? 하여튼 제 예상과 좀 다르게 그대로 있어갖고 다행입니다. 그리고 이분들 이제 계좌이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다음날 약속대로 바로 입금해 주시더라고요. 아주 짐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고 결제도 잘 해주시는 이런 현장인데, 이런 현장은 오래 해야 되는데 이 일 자체가 이분들 요거 하시면 끝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. 좀 아쉽죠? 아,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이 대한민국의 하늘입니다. 간만에 이렇게 파란 하늘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 하여튼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먼지가 싹 씻겨나 내려가니까 가시거리도 아주 길어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폐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 있죠? 바로 그겁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어릴 때는 조그만 야외로 나가면 전부 다 이런 하늘이었는데 정말 오늘 좋은 하루, 너무너무 좋은 공기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